뭐 할 건데? 아니다, 스탱이 세 명 그냥 꺼져. 듣기도 싫어. 아, 자, 아, 너희 세 명 중에 누가 먼저 할래? 너 어떤 거 할 건데? 먼저 정한 아 다 정해놔야 돼. 어 어떤 거 할래? 어 처음. 어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어 그렇게 치면 돼. 잠깐만 나 진짜 너무 떨려? 네. 다음 바꿔줘. 떨린대. 떨린대. 네? 떨린대. 센터 아니, 후보 지켜. 센터 후보 지켜. 왜 이렇게 스위트해지셨어요? 센터 후보 지켜. 센터 후보 지켜. 어. 너무 달달하신데? 야 너부터 해. 야. 야 먹보 일로 와 일로 와. 너부터 해. 어. 야 너 좀 이따 너 생각해. 생각해볼게요. 너 뭐 할래? 저 막 유명하진 않은데. 이거 아~ 진짜 유명한 노래. 네, 그래요? 자, 더 유명합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네. 뭐부터 할래? 이걸로요. 그래, 알겠어. 내가 센터 해줄게. 아, 이거 꽤 높은데. 해봐. 아. 이거 줄까 아니면 그냥 저기서 듣고 할래? 그냥 하겠습니다. 디아님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라는 곡입니다. 다음 누구? 다음 추랑이. 오케이 추랑이. 자신감 아, 가지고 해. 너 나중에 그 콘서트 어떻게 할라 그러니. 그 사람 네? 존나 많이 올 텐데. 거기 오아킹이랑 오끼랑 와가지고 오지 분들 텐데. 어? 나 이걸 할까? 뭐 어떤 걸 할래? 얘 긴장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알았어. 아 이렇게 물소가 되나? 만약에 너가 낮장이었다? 바로 꺼져! 소리부터 질렀을 텐데. 준비됐어? 네. 오케이. 아, 그럼 이거 껴도 되죠? 어 껴. 귀여워. 줄여.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많이 남아. 아 이거 줄여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다 줄인 거야? 네. 야 부순다 이거 50만원짜리다! 다 줄인 거야. 어 그래. 아, 우와, 아.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추운 겨울이면 난로가 돼주고 더운 날은 바람이 될게. 잠이 들 때까지 머리를 만져줄게. 네가 두려울 때마다 꼭 옆에 있어줄게. 갑작스런 맘에 문득 떠나고 싶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떠나줄게. Bury me, 내 손 잡아줄래요. Bury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여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야야 잘하네. 너무 아팠어. 어 진짜. 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어, 야. 아 다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체리. 나 퇴출되는 거 아니야? 뭐 할래? 연구 같았어요? 아니 완전 잘했어. 저요? 아. 근데 왜 그렇게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비와 당신? 이거는 우리 쪽 감성인데. 아 맞아. 어. 뭐야? 아. 뭐 럼블피쉬로? 아 채녀 할까 채녀? 뭐라는 거야 빨리! 뭐? 아니 채녀 하겠습니다. 채녀? 오케이. 대학교 이, 대학교 때 했던 노래입니다. 이거? 네 이거 하고 붙었긴 한데 어떡해 망했다. 탈락 탈락 탈락. 나 저 두 명보다 자신 있다. 어디 두 명이야? 여기 둘 모여요? 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없어? 그럼 너희 둘이 또 경쟁이야? 아 씨. 야, 이거 치워 치워 이거. 어. 와, 그럼 하학이랑 둘 중에 아, 저 말고. 아, 의학이랑 의학이랑 최학이. 어. 너 하학이 안 해? 괜찮아? 한번 해 볼까요? 아, 괜찮아. 네. 자신 있어? 해. 해. 오케이. 뭐 할래? 저는 그럼 아이고 뭐야. 뭐 할래? 묘해 나와. 오! 오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머리를 안 까먹지. 생각이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온통
있습니다. 오케이. 오. 아, 이 앞에서 부르는 게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또래한테 잘했어. 너무 잘하는데? 아, 너무 떨리는 생각보다. 아니, 우리가 정해야 돼요. 리더랑 메인 보컬이랑 정해야 돼. 네. 일단 보컬만 봤을 때는 누군지. 예. 그 보조비 떨이 좀 주라. 저는 의학이님. 의학이 한 표. 네. 다음. 근데 그 메인 보컬을 정하는 게 무친 콘서트에서 노래할 한 사람을 정하는 건가요? 어, 일단은 게스트랑 그 뭐야 오는 게스트랑 내가 봤을 때는 딱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아마 그 게스트 항인욱일 걸? 저도 그러면 의학이. 의학이. 네. 다음 저는 하. 어? 네? 왜? 2대2 맞죠? 아 진짜? 아니 진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죠?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자신감이 있었어. 오~ 그러니까 목소리 해요. 크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무대에 쓰면 콘서트 무대에 쓰면 이 발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극장을 잡아먹을 만한 그런 소리. 근데 가장 맞아, 발성을 맞아. 좀 자신 있게 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하. 맞아. 나는 추랑이었어. 솔직히 말할게. 왜냐면 음색이 너무 좋아. 맞아, 맞아. 근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일단 성량이 조금 약간 그랬어. 그래서 메인 맞아. 보컬은 의학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보컬은 의학이로 하고 이제 뭐 노래 이제 콘서트 할 때 네가 많이 부르게 될 거야. 네. 근데 너희 둘 다도 못 부를 정도는 아니거든? 일단 저도 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 괜찮을 것 같아. 저는 넌 못 부를 정도. 아 저는 아니야. 아니야. 넌 콘서트 저 랩 하겠어. 랩. 랩 잘하시는 걸그룹 중에서도 랩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오. 랩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뭐 랩을 한다고? 아, 랩 포지션을 맡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럼 랩 뭔데? 뭐 할 건데? 외톨이요. 어? 아지마. 쟤 개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너 랩 좀 쳐? 저요? 아, 뭐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웬만한 건 다 평균은 하는 편. 진짜? 랩 도전해볼 사람? 없어? 그럼 너 랩해. 지금 제가요? 얘 랩하는 거 봤어. 하더라고. 그냥 전향 해요. 그냥 조금 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면 이제 리더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딱 말씀드릴게요. 예. 정말 적극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 나 춤 배틀 도전해보겠다. 리더 도전하면서 리더, 춤 배틀. 춤 배틀이요? 리더 춤 배틀. 리더. 저요. 일단 너는 춤 배틀이요? 리더. 연습생도 도전할 수 있어. 해도 돼. 그러면 데뷔도가 되는 겁니까? 저요. 너 오케이. 너희 둘은 안 하고 그럼 리더 안 할 거지? 오케이. 너 메인 볼 거야? 그럼 오케이. 뭐? 아니 우리 둘이면 뭐라고? 빨리 갔다. 너희 둘이? 네. 오케이. 그러면 너희 둘이 갈게. 리더 춤. 리더를 춤으로 뽑는 겁니까? 아, 왜냐면 적극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상을. 자, 그러면 책상을 빼자. 아니 이거 양쪽으로 일단 하는 거. 양쪽으로. 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먼저 누가 할래? 아, 완전 진짜 배틀이 아니고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아, 나 진짜 배틀 안 좋아.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너 어떤 거 갈 건데? 저 루머. 오. 아이즈원 루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이거 노래만 틀면 돼? 네. 오케이. 안무 외웠나 보네. 아는 게 그래도 몇 개인데. 좋아. 모르면 되죠. 루머. 네, 루머. 맞는 거 아니에요? 맨 위에 거예요. 아, 이거야? 네네. 국슈 이거? 네. 국슈가 뭐야? 국민 프로듀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먹는 건 줄 알았어. 오케이. 앉아도 돼. 가겠습니다. 네.
오! 야! 아니 잘하는데? 어 얘가 의외다. 어 의외로 잘한다. 신기하네. 저도 할래요. 어 야! 아 뭐야? 좋아 좋아. 아 첫번성 좋아. 언니가 더 재밌으니까 맞아. 아. 너 뭐 할래? 저 선미님의 사이렌이요. 오 오케이. 표정 연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호미들 아니지? 코미디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사이렌 선미의 사이렌. 네, 오케이. 음악이 가겠습니다. 준비됐어? 네! 가게게 준비되면 말해. 네, 준비됐습니다.
어디 보자. 어리로. 자 일단 그러면 다 하게 됐는데 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만 해. 그렇게만 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더 제인이는 누가 리더였습니까? 저는 체리님이요. 앙체리? 네. 오케이. 체리 한 표. 자 그리고 저는 혹시? 저도 앙체리입니다. 체리 오케이. 저도 동일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체리가 리더로 가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센터. 와 센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너희 안 보인다. 좀 일로 와라. 센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필하고 싶은 사람 있어? 너무 어렵다요. 말해. 나 원래 1등이 센터는 거 아닌가요? 주랑이는? 네? 무대에서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야 너도 센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가 실력이 딱 단단해. 박치고 리더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둘 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네. 시청자 투표로 가겠습니다. 와 근데 왜냐하면 시청자가 가장 이제 딱 봤을 때 센터일 것 같던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해. 그쵸. 제일 보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네. 자신 있어? 네. 좋습니다. 투표 올려주세요. 네. 이거 진짜 근데 만약에 저한테 고르라고 했어도 못 골랐을 것 같아. 맞아. 다 너무 끼가 달라서. 너 만약에 춤 안 췄으면 그냥 탈락이었어. 센터에서. 근데 춤 추니까 너무 어렵다. 어렵네. 오케이. 네. 메인 댄서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거까지는 괜찮아. 그거까지는 괜찮고 딱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 아니 제가 TV에서 슈퍼스타 K나 쇼미 보면서 심사위원이 왜 저렇게 인상 쓰고 있나 이거지. 와 내가 그 기분을 느끼니까 아니 몰입이? 아니 근데 아니 딱 말할게요. 예예. 솔직히 말하면 난 얘네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예. 그니까. 맞지? 맞지? 좀 그런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니까 아니 너희들 적극성이고 이렇게 하니까 좋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소개시켜달라는 새끼들한테 이제 제가 차단을 이제 받으려고요. 예예. 오늘로서 느꼈어. 지켜야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습생이들 데리고 방송했을 때 쟤네들 그냥 이거 그냥 대충 하다 말아야지 이 생각했거든요. 에? 얘네들 메인 애들 보니까 와 왜 문소가 생기는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와 이거는 또 걱정되는 게 있는 게 방금 춤을 다 한 번씩 췄잖아요. 습생이들이 합류되면 똥 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춤 진짜 잘해. 아니 진짜. 저도 보면서 집에 보내고 싶었어요. 아 근데 델타 진짜 춤을 추는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둘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넷은 아이들 그거 맞죠 진짜. 네. 와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야 잘했어. 아이돌. 자 그러면 투표하면서 진짜 우리가 위문공연 때 추는 곡이 이제 하이보이랑 그 다음에 안티 프레저리잖아. 안티 프레저 얘가 진짜 잘 추거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살짝 튀어. 바닥이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아니에요. 자, 신발 신고 하고. 리더 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스타 대학하다 이거 이건 재밌지? 하루 종일 애들 게임하는 거보다 이거 하니까 살아있네요. 재밌네. 예예. 존나 재밌다니까. 존나 재밌어 진짜로. 틀어드릴까요? 대표님 언제 발 빨아? 아이 스타 대학. 아니 의식적으로 딱 봤는데. 야 너네 말할 때 손 들고 말해. 그래. 바로 한번 줘야지 해. 네. 들게요. 네.
예? 와. 잘한다니까. 와. 물 먹어, 물 마셔, 물 마셔. 와, 좋아. 야, 리더. 와. 왜, 왜, 왜? 아니, 진짜, 진짜 그 걸그룹 같아요.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이거, 너 늦게 와서, 아, 일로 와. 네, 아, 네. 어, 늦게 와서 못 들었는데, 네. 다음 주 2분 공연 때 이 곡이야. 그럼 연습해야 저는 돼. 어떻게 하나요? 뭐 연습생은 한 곡씩 한다 그래서. 아 연습 아 너는 그냥 들어와 들어오고 아, 네. 습생이들 이거 한 곡씩 해야 되는데 너가 안티프레저 해야 되지. 네. 아씨. 어 너가 안티프레저 해야 된다. 알겠지.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어 메인 센터 예. 네. 투표 한번 마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모르겠다. 잠시만요. 와, 근데 너무 능력들이 좋다. 투표 마감. 암소 됐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마감하고요. 어디 갔어? 여기 너희 둘이 일로 와. 서 있어. 투표자들. 오케이. 가볼게요. 참여 마감하고. 잠시만요. 투표 종료하고 자 만 분이 넘게 투표해 주셨어요. 네. 와. 자 결과는요? 결과는 야 우악이 야 근데 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5,500 표 대 5,000 표. 와. 500표 차이. 500표 차이. 야 완전 박빙이었네. 네. 와. 우악이. 아 축하합니다. 우악이 센터에 어 열심히 열심히 어 좋아. 메인 보컬 겸 센터. 좋아. 근데 추랑이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500표 차이는 엄청 진짜 박빙이라는 거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투센터 해. 네. 아, 맞아. 너무 이뻐서. 맞아. 너무 이뻐서 괜찮은 것 같아 진짜로. 아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다 정해졌죠? 앉아. 다 정해졌기 때문에 자 메인입니다. 네. 실장곡. 미쳤다. 유복실 대 제인 대 유복실. 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방송 아닙니다. 자존심 대결 무조건 들어가요 이거. 야 그 이거 테이블 하나 가지고 나가라 세팅해야 돼. 너희 너 밥 먹을 시간 있어? 지금 몇 시죠? 4시. 4시. 아 괜찮아? 오케이 밥 먹을 시간. 여러분들 이거 다 하고 밥까지 애들 좀 먹일게요. 이거 두고 나가서 세팅 좀 해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와 실장님 배틀 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관장님 여기로 오시고요. 네 박 관장님 여기로 오시고 그럼 이거 저희가 투표합니까? 그치 너희가 투표합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 그치 좋아 와~ 이거 좀 밖에 그 들고 나가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이거 둘이 잠깐 일로 와주시면 이거 미룰게요. 아니 이거 밀어주시고 서 있어. 그럼 만약에 투표 못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오케이 약간 서열 정해지는 뭐 그런 느낌 아니지? 서열정리 서열정리 자 그러면 아이돌 저도 신발 신어도 됩니다. 아 진짜? 너도 신어! 와 제대로 한다 이거네! 신어 신발 신어 미끄러워요 이거 춤추고 그래 신발 신어 아. 오케이 자 좋아요 야 재밌네 어떤 거 할 거야 곡? 저요? 힐인데 괜찮아? 와 힐 괜찮아? 팔 신고 왔는데? 아이씨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니까? 야 힐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어 진짜? 와 오, 아 맞아 원래 10cm 예. 원래 힐에서 쳤었어. 와 진짜로? 네. 어떤 곡 할 거야? 저요? 아이돌 노래 저는 블랙핑크의 킬리스라고 하고 블랙핑크 아니 근데 계단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진짜 높아 중생같이 짧은 블랙핑크? 네 와 원래 무슨 소리야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잠시만 네가 좀 해봐. 준비되면 틀어라. 하하가. 네. 틀까요? 네, 틀어주십시오. 갑니다. 레고.
아니라고. 아, 저걸 신고 어떻게 춤을 춰? 선생님은 저는 아니 나 그거 된 것 같아. 예. 댄동장 무태호 된 것 같아. 진짜로 뭐 할 건데? 저는 AOA 노래를 추겠습니다. 소리 혹시 조금 더 키워줄까요? 더 키워줄게. 그거야? 내가 네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간다. 네. 자 그러면 한 명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하기부터. 저는 제인 쌤 배우고 싶습니다. 약간 좀 더 포스 있고 멋있어서 좀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저도 제인 선생님. 자, 그렇죠. 예, 네. 오케이. 자 다음. 자, 야 동정표 안 돼. 동정표 안 돼. 아니라 기대를 안 했는데. 야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아니, 말 너무 오케이 좋아. 좋아. 저 다음 센터. 저도 복실. 왜? 왜? 잘 쳐서. 잘 쳐서? 아 그래? 자 그리고 숙생이들. 전 제인 쌤. 쌤들. 저 복실 쌤. 어. 애결이네요. 한국 스타. 한국식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예? 미러전 어떻습니까? 미러전 왜냐면 이제 갈리니까. 그치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네들한테 가르쳐 줄 거를 얘네들. 오! 맞네 맞네! 우리 그 안티 뭔가 그거랑 안티랑 하이보 네, 있죠? 안무를 네. 아 안무를 네. 아직 모르고 그러면 아는 곡 지금 말해봐봐. 일단 미러전으로. 뭐가 있지? 혹시 블랙핑크 거 중에 아는 거 아니에요? 견제하네 이거 랩! 아나 블랙핑크 랩 견제하듯이. 뭐가 있지? 둘이 같이 추면 되겠다. 아는 것도 그쵸. 그, 저는 둘이 같이 옛날에 AOA랑 트와이스 막 이런 거밖에 연습 안 해가지고 트와이스 거 어떤 거? TT? TT 합쳐요? 오! TT로? 오케이 T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재밌다. 형 저 테이블 저 테이블 제가 아니 계속 굽이 몇 센치예요? 야 그냥 하나에다가 해. 두 개에다가 해. 너무 좀 나도 저거 싫어. 저건 작아. 너무 작아. 아 그래? 그럼 두 개. 저 언니 못 걸을 것 같은데. 12cm 큰 거 어떻게 뛰어? 저거 싫어 해야지. 자 준비됐나? 네. 오케이 따로따로 할까 아니면 같이 할까? 같이 한 번에 하자. 같이 했어. 오케이 같이 오케이 할게요. 완전 미러전이다. 점리도 하라고 하시는데 닥치세요. 점리 진짜 갑니다. 일하지도 못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는
섭외했거든요. 저희 다음 스케줄은 그겁니다. 네, 다음 주에 모일 거예요, 여러분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우는 시간 가져보면서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보컬 선생님이랑 그 지금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스케줄 맞추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고생 많았어. 그러면 밥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밥 딱 먹고 그렇게 하도록. 아 근데 박 반장님은 그 뭐야 가야 되지 않아? 네 지금 맞지? 이제 바로 군대로 가야 되지. 군대로 가야 되나? 네. 오케이 그러면 박 반장님은 인사하고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박 반장님. 예예 예, 불러주십시오. 예 군대에서 봬요. 예예 예. 중대장 출근해야 돼요. 아 자 그러면 밥 다 준비했으니까 밥 먹자. 와우. 야 근데 재밌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네. 진짜로. 대박. 야. 씨. 재밌어 재밌어. 이런 거 몇 명 더 하면 안 되나요? 뭐 대결 거? 이런 거? 대결? 오늘 보컬 선생님도 대결하면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재밌는데? 다음 주에 컨텐츠 두 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일단 배우는 거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다른 팀 댄스 배틀 할 거야. 와, 다른 팀이야? 다른 데랑. 걸그룹. 아 걸그룹은 아니고. 다른 데랑 댄스 배틀 할 거야. 헐. 그래서 팀 배틀로 4-4. 근데 그럼 저희 안 지죠? 맞아, 우리 안 지지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스폰빵 뛸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4-4로 1-1로 이렇게 배틀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를 하나씩 하신다. 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다 누구 픽인 줄 알아? 누구야? 얘. 얘가 단톡에서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여쭤보셔서. 근데 혼자 먹을 걸로 시켜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희 거 따로 시켜야 돼. 아니 또 있어. 또 있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많이... 여러분들 댄스 CK 하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먹어. 와, 잘 먹겠습니다.